What up, what's good, what'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아티스트가 있어서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해 주신 비디오를 봤는데 제가 이분의 바이브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. 이게 누구냐면 네네라고 읽어야겠죠? 네네라는 여성 래퍼분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. 와, 제가 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뮤직비디오 이 TKO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분의 바이브가 좀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좀 혼합된 그런 느낌이었어요. 뭐 예를 들면 어드리 누나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한국 힙합 좋아하시면은 좀 유명한 여성 래퍼분 계신데 윤회이라고 있어요. 약간 그런 분들의 바이브를 섞은 플로우를 뱉고 계시니까 너무 놀랬어.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요, 이분한테. 너무 좋더라고. 아, 기대를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가사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구글 번역이 이 몽골어를 한국어로 이게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좀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비디오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사실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비디오 영상 스타일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좀 비판의 댓글도 보이고 메시지도 좀 받긴 받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뭐 안 그런 비디오도 있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을 좀 많이 가해야 되는 비디오들이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리액션 비디오가 1500여 개의 영상들이 있는데 차단당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.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게 각 나라별로 음악 비즈니스를 하는 유통사들마다 정책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나름 내부적으로 이제 내린 결정은 웬만하면 그래도 저작권이 우려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좀 편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너무 말이 많다고 얘기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말이 없으면은 돈을 쉽게 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저는 말이 많은 편이긴 하죠. 왜냐하면은 힙합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뭐 20몇 년 동안 들어온 사람이라서 힙합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힙합 리액션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주인이 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? 그냥 저는 솔직한 저의 얘기를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비디오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예, 시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, TKO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t to it. 얍!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이 비디오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그냥 아티스트의 바이브라는 게 언제부터는 되게 중요해진 요소가 되었어요. 랩뿐만 아니라. 근데 이 래퍼는 바이브가 너무 좋아. 뭔가 몽롱한 느낌이 나면서도 플로우는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도 나면서도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. 네, 스케프란도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. 오. 와, 미쳤는데? 와, 되게 플로우가 진짜 우아해. 오. 와, 저 이런 래퍼 처음 봐요. 어? K-드라마? K-드라마 한국 드라마 얘기하는 거죠. 그쵸? 그냥 야야 이렇게
이렇게 뱉을 때만 해도 나는 느낌이 뭔지 알아. 난 이 바이브가 뭔지를 알아. 아,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. 와, 이 래퍼 누구지?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플로우 웨이비한 거 봐. 후! Just like la la 할 때 있죠. 아, 나 이 파트 너무 마음에 들어. 진짜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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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아우, 랩 진짜 안정적이다. 와,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그냥 그거 있잖아. 이게 단순히 랩만 잘한다고 해서 이 감흥이 오는 게 아니라 바이브가 진짜 좋아야 돼요. 아, 그런 거 있잖아. 왜 이제 미국에 뭐 카립이나 니키미나즈 같이 좀 실력도 있지만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섹스어필하는 노출하는 비디오들도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있지.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음악적인 바이브와 그런 자신만의 분위기로 섹시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다니까. 이런 것처럼 난 이 곡이 진짜 몽골힙합 제가 음악 지금까지 들었던 이래로 굉장히 충격적이야. 야. 아,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오드리랑 윤웨이의 바이브를 그냥 다 합쳐놓은 느낌이야. 왠지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 이분. Flow so wavy. 와, 이건 wavy야, wavy. 투 덤즈업. 아, 이건 투 덤즈업이지. 아, 미쳤다 진짜. 와, 굉장히 스킬풀하면서도 굉장히 우아해요. 와, 막 랩에서 고급스러움이 막 느껴지는 거 있죠. 이분은 그냥 한국만 들어서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곡은 존나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외국인이 들었을 때도 와, 이분 누구지?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. 와, 진짜 진짜 인물이다. 저는 이분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. 어떤 음악들을 만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편집할 때 이분의 음악을 더 찾아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